그래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how long? 그렇게 들리던가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 넣어요? 응? 그냥 도구입니까?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오케이. 너에게가 얼마나 걸을 수 있니? 하면, 나에게는 얼마 동안 걸을 수 있다. 뭐, 3시간, 1시간, 2시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할거 아닌가요? 그렇죠? 너에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 그래요? 나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My dog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It이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Okay,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좀더 빠르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나에게 대신 왔고, for 2 hours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How long can it walk? It can walk for 2 hours.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한다? How long이다. 그러면 다른 표현, 응용 표현, 얼마나 차가운은 뭘까요? 얼마나 추운,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하면 되겠죠?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더운? How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표현.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만들 수 있다부터 만들죠. 이게 누가? 네가 뭐 한다? 만들 수 있다. 그럼 너는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문장 완성. 응? 뭐라고요? What food can you make?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여기에 묻는 말이 한 단어였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간단한 거 봤으면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묻는 말이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래는 뭐였어요? How long? 그 무슨 음식은 뭐다? What food? 그렇습니까? 무슨 책은 뭘까요? 무슨 책 읽니? 하고 싶으면. What book이겠죠? 무슨 꽃?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What food can you make? 오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난 케이크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a cake. I can make a cake. 오케이, 그래서 a cake는 하나의 케이크라는 말이고,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고, 나는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a cak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food? 그래서 무슨 음식이보다 What food? What flower do you like? 무슨 꽃을 넌 좋아하니? 이런 질문도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크리스마스 날 뭘 받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나는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받다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비는 필요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양념시 get 뒤에, 아, 양념시 will 뒤에, will get, I will get. 난 받을 거야. 그럼 묻는 말 첫 단계, 내가 제가 받게 될까요? Will I get?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랬더니 착한 일 한 게 없나 봐. 자, 받지 않게 될 것이다니까 not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뭐라고? 오케이. 선생님, 왜 뭐라고요? 했는지 알죠? 겟.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얘가 없으면 얘도 못 오고 얘도 못 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가 뭐라고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그래서 너는 받게 될 거다는 you will get인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못 받게 될 거다가 됐고요. 양념시 뒤에 not이 들어오면 된다 했습니다. 원래는 그동안은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서 don't가 되는 걸 배웠는데요. 이제 양념이 있을 때는 양념씨가 있을 땐 그럴 필요가 없다. You will not get an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Will not을 줄였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Okay, 그래서 이거는 양념시 뒤에는 무슨 의미를 가진 말들이 와야 된다 했어요. 그럼 이게 의사 다입니까? 어, 닥터는 그냥 의사, 한 명의 의사 아닌가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어떨 때 be를 써야 되는지. 자,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하다시가 되어서 와야 된다, 하다시. 의사를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줘야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수업의 핵심이 그겁니다. 양념시 뒤에는 뭐 다가 와야 된다는 거 말고 뭐 we, do나 does가 사용되지 않게 된다. 옛날에는 뭐 너는 간다, you go 였는데 너는 가니? Do you go? 어, 이 do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go가 하다시라서 do를 꺼냈은 거야. 근데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근데 난 갈 것이니? Will you go? 어, do 어디 갔어? will이 대신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가 뭐라고요?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너의 언니가 의사 될 거니?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뭐라고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자, 얘 빼먹지 마세요.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맨날 이거 빼면 이거 빼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문제 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안 써서 틀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뭘 집어넣어요? 그렇지. My sister 있을 자리에 she가 들어가지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조금만 더 빠르게. 뭐라고요? 오케이, 선생님 따라 읽어보자.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야. Now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준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번 이제 다음 양념씨는 should입니다. 다음 양념씨 should 할 때도 원칙은 똑같아. 다 will도 그렇고 can도 그렇고 should도 그렇고 뭐 뜻은 다를 뿐 똑같은 양념식이기 때문에 뭐 will 뒤에 하다시가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듯이 should 뒤에도 뭐뭐 하다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념이 있으니까 do와 does는 눈에 안 보일 거고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 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서연이 리포트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얘들 시험도 치세요. 알겠습니까? 얘들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드릴 세트들. 이거 4개, 100점 받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오케이, 얼른 얼른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리 굿. 예.